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 총괄 디렉터 김홍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신 네오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오 클래식 프로젝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초창기를 지향하며 대응 전투의 재미를 복각하고 장인정신을 통해 리마스터한 아트로 그 시절의 추억과 감동을 다시 선사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직업군은 CBT 당시 5개의 직업에 소환사와 링검사를 더해 각자 고유의 매력을 지닌 총 7개의 직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오 클래식 개발팀은 초기 클래식 전투의 복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권사의 평타 폭권, 역사의 평타 파괴 등 스킬 오버라이드를 적극 활용했던 유저분들의 감성과 노하우가 유실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유저분들이 기억하시는 다양한 전투 경험이 보다 강렬한 타격감과 함께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오 클래식에서는 신비공패를 제외한 모든 장비 아이템에서 강화가 사라집니다. 장비의 강화는 성장 피드백이 명확한 대신 장비 교체의 어려움과 세팅 고착화라는 스트레스도 공존했습니다. 네오 클래식에서는 파밍하는 장비에 랜덤한 옵션 값을 부여하여 더 좋은 옵션의 장비를 파밍할 때 쾌감을 높이고 강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박형욱입니다. 앞서 소울 로고를 통해 배경을 중심으로 한 아트 리뉴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트팀에서는 이러한 클래식 색감의 복원과 배경 디테일 작업뿐 아니라 전투와 무공 부분의 비주얼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VFX를 적극 활용해 모든 스킬셋의 이펙트와 타격감을 개선하고 있으며 피격 시의 히트 스케일도 하나하나 검소해가면서 타격과 피격 감도를 폴리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자수정 이펙트와 같은 보석 이펙트도 추가될 예정이며 전투 외적인 부분인 경공이나 축지 동작과 이펙트 등 플레이 전반의 모션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담아낼 네오 클래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